프리티 고님들, 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또 일을 저질렀네요. 지난주 토요일 날, 강명에 있는 엘빙 다육하고 강명에 있는 화분가게에 가갖고요. 일을 또팍 저질러 왔습니다. 제가 뭐 화초도 좀 많이 사왔지만, 다육이들을 좀 많이 데려왔고요. 그리고 화분도 옆에, 여기 이렇게 화분. 양쪽에 화분 이렇게 네 화분은 몇개 많이 안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화분하고 다육이 언박싱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요즘에 막 집콕에 막 날씨도 흐리고 막 그러니까 뭐 다육이 데려오고 다육이 심고 화초 심고 또뭐 상추 심고 옥상에다 상추 심고 상추 가꾸고 네, 다육이 물잘 들이고 하는 게 저의 요즘 낙인 것 같아요. 네, 최고의 낙입니다. 네, 취미 생활 하나로는 아주 딱 좋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데려온 예쁜 다육이들을 짜자잔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분도 같이 오늘은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살짝살짝 보이죠? 살짝. 보일랑 말랑 보일랑 말랑 네좀 이따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육이 언박싱을 하기 전에 먼저 화분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지난번에 심었던 아이들 그 뭐를 심었었더라? 네, 릴리패드하고 긴잎적성을 심었던 아이들하고 모양은 비슷한데 색깔이 조금 달라요. 요게 참 차라리 저 뒤에 애들은 너무 커가지고 아주 대품을 좀 심어야 되는데 요 아이들은 딱 사이즈가 좋아요. 중품 사이즈 심기에 딱 좋더라고요. 근데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7,000원. 그리고 여기 나뭇잎이 있고 색감이 굉장히 색감이 다양하죠. 자주색에 주홍색, 주황색이 좀 들어가 있고요. 나뭇잎이 요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 밑에 다리가 있어가지고 다육이 심기에 아주 딱 좋습니다. 네, 요 색깔도 오묘하니 예쁘네요. 약간 카키 색과 베이지색, 뭐 여러 가지 노란색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갖고 색감이 아주 예쁘죠. 네, 요것도 색감이 참 오묘하죠. 보라색과 찐 주홍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가지고 요것도 아주 색감이 예뻐요. 네, 요것도 예쁩니다. 뒤에는 요거는 이제 10,000원짜리인데 요게 조금 사이즈가 커요. 좀 약간 중대품 정도 심을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요번에 데려온 아이들은 다 다리가 있는 통풍이 잘 되는 다육이 심기 아주 좋은 그런 아이들로 가격 대비 가성비 대비 아주 예쁜 아이들로 데려왔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다육이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다육이를 하나씩 꺼내볼게요. 제일 큰 것부터 꺼내볼게요. 네, 짜자잔. 얼마나 예쁘게요? 네, 이건 흑밥사고요. 키로 봤을 때는 한, 요 화분 키하고 합쳐가지고 한 30cm 이상 될것 같고요. 요거만, 다육이 키는 15cm? 예쁩니다. 요 예쁜 화분에 심어가지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목대도 굵고, 목대도 굉장히 굵고, 밑에 자구도 나와 있고, 사이즈가 상당히 커요. 이거는 이제 가격이 얼마 줬냐면 14,000원 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품 하나. 네, 짜자잔. 크림티예요. 크림티. 크림티 요것도 2만 원 줬습니다. 너무 예뻐요. 은은해요. 색감이. 네, 요것도 아주 대품입니다. 약간 백봉하고 약간 비슷한데 요거는 백봉은 이렇게 백분을 쓰고 있지 않은데 요거는 백분을 쓰고 있으면서 약간 더 은은하고 약간 백색을 더 많이 띄고 있어요. 근데 생긴 모습은 참 백봉하고 참 많이 닮아 있네요. 요거는 크림티라고 합니다. 네, 요거는 룬데리예요. 룬데리가 이렇게 막 꽃이 피어 있는 게 많았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것보다는 요 밑에 본 입장이 아주 다글다글 아주 건강한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많이 붙어 있는 아이. 룬데이리는 약간
이렇게 털이 좀 보송보송하게 많이 달려있고, 꽃을 참 예쁘게 피우죠. 네, 꽃이 활짝 피고, 제가 이렇게 분갈이해서 또 멋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또좀 특이한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두둘레야 속인 것 같아요. 요것도 가격이 제가 2만 원인가 준것 같은데, 파키포리아. 제가 두둘레야 속은 지금 화이트 그린이 다음으로 지금 처음 데려온 거거든요. 두둘레야 속은 이렇게 뭐 파키피덤이나 파키포리아, 뭐 하리노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게 좀 많이 비슷해요. 하리노사나 이런 거랑. 네, 아주 예쁜 아이입니다. 가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제가 가격이 생각이 잘안 나네. 16,000원 줬네요. 제가 잎이 약해갖고 잘 부러져요. 이게 잘못써 있어갖고 이렇게 나무를 대를 사올 때부터 이렇게 나무를 대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얼굴이 두개 있어요. 네, 예쁘죠? 얼굴이 두 개인 파키포리아. 그 다음에는 아미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뭔줄 알았어요. 개마옥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미산이. 아미산은 이거 6,000원 줬고요. 네, 근데 참, 요 아미산이 몇 개가 달렸는지 몰라요.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1개인가 봐요. 얼굴이. 오, 얼굴이 엄청 많아요. 네, 득템했습니다. 득템했어요. 아미산. 오늘 참 특이한 아이들을 많이 데려왔죠. 그동안에 많이 보지 못했던 아이들. 파키포리아, 네, 크림티, 룬데리, 네, 아미산. 그리고 요거는 이제 흑법사고요. 또 이제 제가 또 데려온 거. 요거 세 가지는 좀 그동안에 많이 보시던 건데, 좀 가격이 좀 아이들이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데려왔어요. 요거 살구 미인금은 아주 미인으로서의 그런 못을 아주 잘 갖추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초록이들과 금들과 이렇게 빨간 분홍색 빛이 아주 골고루 잘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 고르실 때 주의할 점 아시죠? 방울복랑금이나 살구 미인금. 아주 올금이 있는 거는 될수 있으면 가주지 마세요. 올금은요, 만약에 이제 커팅을 했을 때도 요게 이제 강압석 자극을 못하면은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올금은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기생해서 살아야 되는데, 뭐 만약에 커팅을 하거나 할때 많이 조심스럽죠? 이렇게 살구 미인금이나 방울복랑금 이렇게 고르실 때 이렇게 초록이와 분홍이와 노랑이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을 골라오시면 참으로 잘 골라오시는 거고요. 네, 요거 거미줄 바이솔 귀엽습니다. 요거는 조금 전에 제가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비를 맞춰줬더니 이렇게 젖어 있네요. 웨스트 레인보우. 가격은 살구 미인금은 6,000원을 줬고요. 굉장히 저렴하게 줬죠. 네, 그리고 웨스트 레인보우는 8,000원을 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2,000원. 2,000원짜리 몇 개를 제가 좀더 데리고 왔습니다. 애심과 홍옥 두 개씩 이렇게 데려왔고요. 아참, 제가 가장 중요한 아이를 빼놨네요. 네, 요거는 아우 진짜 너무 막 통통하고 예쁘지 않나요? 너무너무 귀엽고. 예, 이게 보톡스 립스틱이라고 해요. 굉장히 조그만한 아이인데 요게 하나에 6,000원씩이나 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귀염귀염하고 특이한 아이라 데려왔습니다. 보톡스 립스틱.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막 특이한 아이들을 이렇게 흑법사, 네, 크림티, 보톡스 립스틱, 룬데리, 또 이렇게 파키포리아, 이렇게 저기 아미산까지, 네, 특이한 아이들을 이렇게 몇 가지 데려왔고요. 이렇게 살구 미인금, 네, 웨스트 레인보우, 네, 요거는 거미줄 바이솔, 네, 애심과 네, 홍어. 몇 가지를 데려왔을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를 데리고 왔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특이한 아이들과 그동안에 많이 봤던 아이들이지만 좀 가격이 저렴해진 아이들, 네,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시면서 힐링 하세요. 흑법사, 크림티, 흑법사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아주 다글다글 아이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네, 흑법사, 애원이 염소이고요. 네, 요거는 크림티, 네,
네, 이거는 파키포리아, 룬데리, 아미산. 네, 이거는 웨스트 레인보우. 이것도 자구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하나, 둘, 셋, 네 개나 달려있는데, 8,000원이에요. 네, 요거는, 네, 거미줄 바이솔, 찰구 미인금, 네, 애심가 홍어.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분갈이를 예쁘게 해서 또 예쁜 모습으로 키우는 방법 등 한번 알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웃음 가득한 행복한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